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하지만 섣부른 대책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 이슈 짚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전 경기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김형선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여당에서 이낙연 대표 주재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전세 시장 대책을 놓고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김현미 장관은 정책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글쎄요. 한 교수님 모습이 어떠세요? 어떤 발언 쪽에 좀 무게중심이 더 실려야 된다 보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같은 발언이라고 보세요? 예, 둘 다 한쪽이 맞았다가가 아니라요. 둘 다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김현미 장관 말씀대로 뭐 기다리라는 거는 뭐 특별히 대책을 추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장관께서 얘기한 저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장관이 얘기하신 거는 추가를 해야 한다는 뜻인데 일단 전세에 대해서 어떤 상황 자체가 조금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심리적인 신호를 준 면에서더라도 어떤 조그마한 예전에 나왔던 뭐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만져줘서 좀 전세 대출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손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두 가지 다 똑같은 상황이다. 두 가지 다 시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대책이 좀 필요하다 보세요? 아니면 좀 뭐 김현미 장관 얘기처럼 일단은 좀 상황을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관망대로 하고요. 그 저 추가할 대책에서 세액공제는 사실은 무주택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런 정책은 뭐 지금 하시라도 뭐 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전세를 오랫동안 준 뭐 소유자가 있다. 그런 경우에 또 그런 전세 어떤 공급의 어떤 역할을 좀 인정해줘서 또 그분의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이런 거 감면하는 이건 뭐 국민들이 싫어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정책은 지금이라도 조금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가한다라면 전세난에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우리 한 교수님의 의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금의 그 부동산 시장 특히 전월세 시장이 아주 힘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장 상황에서 69주째 계속적으로 전세난이 그 가격이 오르고 있고 상당히 지금 국민들이 전세로 있는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서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서민들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향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면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저는 거기에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바로 안정화 노력. 여기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서민 보호와 실거주자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 의견에 표를 던지면서 좀 모르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뭐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버스 지나가는데 손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소일고 요양강 고쳐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정부의 정책이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같이 좀 더 두고 보자.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좀 더 기다리면서 그 효과를 좀 기다려보자 그러는데 저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 하지 말고 좀 더 강력한 대한민국의 부동산 총수라고 한다면은 좀 강력하게 밀어서 서민들의 이러한 부동산 전세 안정 대책이 하루 빨리 그 안정되기 위해서는 홍남기 부총리의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거기 한 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지금 뭐 20번이 넘는 대책이 나오면서 대책이 나오면 또다시 혼란이 빚어지고 또 구멍이 생겨서 또다시 대책을 내놓고 하는 것들이 워낙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총력을 다해서 대책을 내놓은 게 오히려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오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하시거든요.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회적 목표의 달성이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의 합리적인 그런 해결 방법이거든요. 그럼 정부의 부동산 이런 전월세 대책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24번이나 나왔다는 거야. 이것은 결국은 국민들한테 믿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정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정부 우리 온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수립을 해서 네.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를 하고 또 정부를 믿고 이런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엔 제대로 된 대책을 좀 내놔라라는 제발 좀 네. 네,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어떠세요? 가장 좋은 거는 뭐 정책 효과를 기다려서 이게 전세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 뭐 그게 가장 베스트인 그렇죠. 뭐 방법인데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과연 기다려서 이게 해결이 될까 할 정도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예. 뭐 이제 뭐 면접까지 보고 세입자를 구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뭐 제비 뽑기는 이제 기본이 되었고요. 네. 뭐 굉장히 어렵고 지금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 2, 3개월 전에 계약이 된 이게 전세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다음 달, 그 다음 달이 되면 저는 이제 지금 심각한 문제가 2, 3개월 후에 통계에 잡힐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저는 기다리고 싶은데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게 기다리는 게 만사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국 오다가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홍남기 예. 부총리께서 10년 동안 전세 대책을 다 분석을 했는데 뾰족한 답이 없더라. 단기 대책이 없더라라는 말씀을 하신 뉴스를 보고 좀 걱정도 되고요. 총력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제대로 된 잘된 대책이 나와줘야만 시장에도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죠. 23번의 대책을 보듯이 괜히 또 어설픈 대책들이 나와서 또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총력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좀 잘 분석해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대책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시끌시끌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이 임대차 보호법 관련한 내용일 겁니다. 최근 그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 2명 중 1명, 그러니까 절반은 임대차 보호법을 재개정해야 된다,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반면 이 부동산을 주무부처라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지금의 전세불안은 임대차 3법이 아니라 저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면서 뭐 자료까지 내면서까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쎄요, 한 교수님 어떠세요? 임대차보호법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부작용도 있고 뭐 기대하는 바대로 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바꿔야 된다 보십니까? 예, 좀 수정하고 개정보다는 개정이죠 결론은 네네. 좀 추가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 자칫 보면 이제 착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 개정이 48%로 훨씬 많아요. 개정하지 않고 유지하자가 30몇 프로고. 그래서 과반수가 개정을 하는 이유가 문제가 잘못된 게요. 리얼미터에서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요. 세입자 권리를 강화한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구하기와 주택 매매가 모두 어려워졌다고 하는 반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서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돼서 1번 개정해야 될까요? 1번 개정해야 된다. 2번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3번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문제를 던지니까 일단 임대차 보호 때문에 부정적인 변만 먼저 주각이 되고 1번에 그리고 답변에서 이제 물론 로테이션은 답변을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두 가지 다 해당돼요. 만약 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받아서 2년 4년 거주하는 분이 실거주 문제로 더 임차인을 위해서 더 강화해야 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뜻도 있을 거고 예. 소유지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심하니까 반대로 개정해야 되는 뜻이 두 개가 다 들어가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조사 기간이면 이 정도는 좀 구분할 수 있게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질문 자체가 일단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 데이터는 쓸모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여하튼 간에 개정의 어떤 그 뜻이 많이 담겨져 있는 이유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하튼 소유주든 뭐 세입자 임차인이든 예. 제가 봐도 실제로 지금 실거주분들이 뭐 보낸다 할 때 또 실거주자분들이 소유주가 실거주를 하고 싶은데 또 못할 때 이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밀하게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요? 실거주자가 가장으로 들어오는지 이거 뭐 진짜로 들어오는지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만이고 그렇죠. 또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 세입자가 이사 갈 수 있는데 뭐 2천만 원 주면 이사 갈게 이런 뭐 목리를 부리는 건지 또 그걸 확인이 안 돼요. 그걸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길들을 좀 만들어줘야겠죠. 예를 들면
세입자 실거주 소유자가 들어온다고 할 때 그 실거주 소유자가 그 이전에 살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존비속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존비속이 개인이 혼자 어디서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들어오는 건 좀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갑자기 저 혼자 어디서 뭐 자취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건 좀 안 맞잖아요. 어떤 그 자금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뭐가 언밸런스가 나고 신혼부부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아들이 어디 저기 뭐 지방대학에 있다가 갑자기 들어와요. 아까 뭐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네. 좀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스타일을 만들고 또 세입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입자가 분명히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가 어디가 됐어요. 다른 대학. 그럼 이사 갈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행태가 아, 돈 주면 이사 갈게요를 먼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세입자가.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이것도 좀 소유주가 또 피해를 보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연히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더 이런 부분을 좀 손을 대서 조금은 네, 좀 민감하고 좀 디테일하지만 정부가 뭐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들 모아서 이런 부분까지 또 케어를 해준다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을 챙겨주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데 이유를 대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남의 집에 볼 때 뭐 줄을 서서 집을 보고 투표를 재부 뽑기를 해야 되고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지금 이 부동산 시장 현실이 너무 좀 정책이 안타깝고 애석하다는 예, 미흡한 정책이 좀,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드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법 개정이라든지 뭐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좀 개정이 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지금 전세의 아파트 가격이 아까 CJ에서 나왔다시피 65개월 만에 최고로 지금 상승이 되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네. 제가 또 여기서 국토부를 또 지적을 한다고 해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최근 5년간을 보면은 전월세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통계는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65개월 만에 최고로 지금 상승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우리 순진한 국민은 국토부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통계를 믿어야 되는 건지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야.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국토부잖아요. 지금 그 임대차 3법에 대한 질문의 요지가 개정이 좀 필요하나 이런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 세입자가 위로금을 줘도 우리 옛날 그 TV에 보면은 방 빼, 못 빼 이런 우리 그 드라마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방 빼라고 해도 그때는 임대인의 막강한 권력이 있었는데 지금 못 빼. 그럼 뭐 위로금을 달라. 저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있고 또 위로금 달라고는 세입자의 통보에 임대인은 멘붕 상태야. 처음으로 겪어보는 거야. 또 앞으로 이런 임대차 3법이 나옴으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역대에 경험하지 못한 임대차 분쟁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으면서 예. 끝이 없는 이 임대차 분쟁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특히 오늘 지금 이 질문의 포커스는 임대차 개정 임대차 3법을 일부는 개정을 해서 전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하겠다는 것을 제 요지입니다. 네. 네. 소장님도 아까 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이런 법 개정은 필요하다 보시는 거죠? 예, 필요한 부분이고요. 뭐 저금리 때문에 그렇다는 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금리가 10년 전부터 있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도 3년 반이 지났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저금리였는데 이제 와서 저금리를 핑계대는 거는 핑계라고 보여지고요. 한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임대인, 임차인 지금 다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차인도 뭐 돈을 요구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또 거주할 생각이 없고 그런 계획이 없는데 오직 거절의 목적으로 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게 입주하면서 거절하는 경우들도 문제이기 때문에 뭐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저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물론 현실의 가능성은 좀 굉장히 떨어지지만 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2+2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예. 계약갱신 청구권은 원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상가는 이게 왜 필요했냐면 이제 권리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인의 그 계약 갱신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보호가 필요한데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계약 갱신 청구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최단 존속 기간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지금 89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좀 늘어났고요. 30년 만에 이제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는데
그런 늘어나는 과정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급 적용이 되고 5% 상한 제한이 걸리면서 왜곡이 생기고 지금 수많은 분쟁이 생기는데 차라리 그냥 2년에서 3년으로 최단 존속기간을 1년 늘려줬으면 오히려 혼란이 좀 더 줄어들지 않았나 싶어서. 아, 그러니까 한번 전세계약을 할 때 2년이나 3년을 그렇죠. 살 수 있게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처음부터 3년을 하고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3년이 너무 길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이사 나가야 되는데 계약 기간 때문에 못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임차인은 뭐 2년이 지난 다음에는 해지 요구를 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처럼 뭐 3개월 내에 3개월 후에 효과가 나오게만 해주면 집주인도 뭐 1년 더 늘어나는 거 가지고 이 정도 혼란은 없을 텐데 계약 갱신 청구권에 들어가고 거절을 해야 되고 요구를 해야 되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수많은 복잡한 근거 조항들이 생기면서 본의 아니게 이거는 시장에 이렇게 던져주게 되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분쟁이 생겨라고 만든 이게 대책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만약에 쉽지는 않겠지만 개정을 하게 된다면 저는 전면 개정을 해서 차라리 그냥 존속 기간을 좀 늘려주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한 30년 만에 이제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예전에는 1년에서 2년으로 최단 존속 기간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받아들이게 되는데 지금은 2년이고요. 그냥 계약갱신 청구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서 더 혼란이 커졌다는 거죠. 이 분쟁이 앞으로도 계속 이게 뭐 6개월 지나면 없어진다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청구할 때마다 이게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모든 경제 논리에서 맞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수요와 공급의 논리일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 사실 전셋값을 낮춘다고 어떻게든 낮췄어요. 그런데 물량이 적어버리면 또다시 가격 상승 요인이 당연하죠. 또 돼버리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결국 지금 뭐 홍남기 부총리는 뾰족한 대책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 이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책이 될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시면 될 겁니다. 이 전세를 살려는 수요자보다 집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고 안정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총량이 우리 저 부동산을 비탄력적이라서 공급을 지금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입주하려면 최소 3년에서 4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우리가 예전에 그 모습을 돌아보면 89년도에 2년으로 늘렸을 때 네. 2년 반 뒤에 주택이 이제 입주하는 물량, 신도시 물량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1년에서 2년을 늘렸고 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늘렸지만 지금 계약을 해서 2년 뒤에 집이 없잖아요. 분명히 안 늘었어요, 공급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1년 전부터 안정이 됐어요. 이제 이 사실을 좀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전체 물량에서 신규 입주 물량, 신혼부부 물량과 해서 서울은 한 2만 5천에서 3만 가구가 필요해요, 매년. 그 정도만 유지가 되면 시장은 원래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유동실 일이 없어요. 법이 개정이 되면 이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심리야. 그러면 말씀 올린 대로 89년도도 2년 반 뒤가 되어야 안정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 당시는 인구도 매년 30만이 늘 시절이에요. 그럼 나머지 30만 다 어디? 서울시 얘기입니다. 서울시에 30만이 늘 시절인데 집이 더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 어떻게 방법을 다 살았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결국은 심리적인 요소가 강력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입주 물량이 안 나왔는데도 시장이 1년도 안 돼서 안정이 됐었어요, 그전에. 근데 그때는 또 소급 적용도 아니었어요. 자, 그럼 올해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감성적인 어떤 그 마인드로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 6개월 정도 더 지나면 저절로 안정될 수도 있겠구나, 그냥 심리적으로. 거짓말 같지만 그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공급이 많이 늘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4년 뒤, 5년 뒤를 보셔야 됩니다. 4년, 5년 뒤에 공급 물량이 이제 나오잖아요. 나오는 서울 인구는 지금 정체 상태예요. 물론 주택 구매 핵심 연령 인구층은 지금 약간 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만 정도씩. 근데 그 정도 물량은 서울에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땐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1번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자기 늘거나 뭐 그게 아닌데. 그 두 번째는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소유주 입장에서 전세이던 물건을 전세 어떤 자본 환원 수익률이 전혀 뭐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월세로 바뀌다 보면 당연히 전세가 월세 물량으로 전환되는 게 늘어나잖아요. 예, 예. 그 총량에서 문제가 없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를 얻으려는 분들은 전세 대출 이자가 싸니까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받는 게 더 유리해요. 그렇죠. 그것이 시장에서 지금 균형점을 찾아가려고 관망하고 서로 이런 상태인데 과도기적인 과정이다. 예. 그런데 네. 그것을 언론에서 좀 과도하게 너무 심하게 막 전세난을 부추기니까 제가 왜 부추긴다 표현을 쓰냐면요. 지금 매물이 9월 20일부터 제가 일주일마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네이버 포탈입니다. 네이버 포탈인데 지금 1200개가 늘었어요. 매물이 늘었다고요. 아파트만.
그런 보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슨 일일까요? 전세 가격은 신고가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 요인이 1번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제가 볼 때 심리적 요인이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면 아마 3개월 정도 내년 초면 그래서 2월이라는 얘기가 홍남기 장관이 그냥 던진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잖아요. 사실 갑자기 집이 나오는 게 아닌데 그거에 대한 것을 기다리고 경제는 심리라는 걸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기획부 장관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저도 2, 3개월 정도 지나면 이런 과도한 문제들은 계속돼요.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그래도 분쟁은 계속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고 2월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런 세입자와 소유주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주면서 기다리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무게중심이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 사실 전세가 우리나라만의 되게 독특한 제도였음에도 이제는 월세가 만약에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리고 이걸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 월세 뭐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 같은 이제 월세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혜택들을 좀 주는 게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분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좀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생각이 이 월세에 대한 세제 혜택 이것은 합리적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엄발의 오줌누끼 정책이라고 그럴까? 아. 이게 지금 이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470만 가구인데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통계가 보니까 단지 7만 가구밖에 불과해. 어떤 혜택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월세가 470만 가구인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세대수가 대상이 7%밖에 안 돼. 그게. 그래서 이런 정책을 좀 피지 말고 저는 근본적인 해결 방식은 아까 우리 앵커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 예. 부동산의 우리 경제학의 기본 원칙은 수요 공급 논리입니다. 네네. 물론 지금 우리가 포커스는 전세 시장을 지금 노크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아파트 시장의 매매와 전월세 같이 그렇게 포용을 해서 해석을 한다면 수요 공급 논리에서 아주 큰 게 기본 원칙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어 그건 가격이 오릅니다. 그렇죠.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적어 그건 가격이 내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월세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한다면 예.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 이게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통계를 보니까는요. 2019년도 지금 현재죠. 이때의 아파트의 공급 수가 지금 5만 3천 가구인데 네. 2021년도에는 3만 한 5천 가구밖에 안 돼. 대폭적으로 줄어들어.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 공급이 적어들으면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이 오르겠죠. 네. 매매 가격도 오르고 수요가 전세 수요가 지금 품귀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세 가격도 올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요. 가격이 올라서도 안 되고 가격이 내려서도 안 돼. 적정하게 가격이 안정돼가면서 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다르면 가격이 뛰어오른다. 전세 가격이 하루가 다르면 뛰어오른다. 이런 시장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사례를 네. 말씀하시기 전에 네.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급을 늘려야 된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 네. 뭐 대책이 된다고 했을 때 네. 사실 정부도 얼마 전에 뭐 삼기신도시라든지 이런 네.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지만 네. 사실 공급 확대라는 게 당장 효과를 나타내기 좀 어렵잖아요. 입주할 네.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죠. 그럼 당장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벅찬 대책이 되지 않나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공급을 늘리는 방법에서는 대규모의 주택 공급, 쉽게 말해서 한때 우리 일기 신도시가 개발이 될 때에 서울의 강남 아파트가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다 아시겠지만 분당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네. 일산 신도시가 공급이 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은 좀 됐어. 그런데 지금의 이 그 주택에 대한 공급은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 벽돌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마스크가 필요해 돼서 마스크 공장에 주문을 해서 밤새워 가면서 하면은 찍어낼 수가 있지만은 예. 이 주택이라는 아파트 공급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월세 세액 공제나 막 이런 정책 요게 말고 좀 임팩트하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네. 계속적 지금 뭐냐면은 각종 언론이나 그 방송에서 그 아파트에 대한 전세 매매가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계속 방송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공급을 늘리면서 예. 그러면서 주택 가격 또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을 시켜야 되는 정부의 근본적인 처방이 좀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글쎄요. 근데 뭐 홍남기 부총리가 아침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뾰족한 단기 대책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어야죠. 네, 만들면 참 좋을 텐데 그래. 정부원의 역할이 뭐예요? 만들고 있으니까. 정부원은 역할이 뭐야? 그렇죠. 만들어야지. 만들어내야 되죠. 네. 근데 23번을 지금 못 만들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24번째 대책이 정말 뾰족한 우리가 지금 간지러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대책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소장님 어떠세요? 갑자기 좋은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분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 정부가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공급 문제고요. 공급은 탄력성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예. 타성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네네. 정부는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공급 정책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뭐 이게 예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미남, 미녀, 잘생기고 뭐 예쁘고 이 기준이 뭐냐면 눈이 예쁘고 코가 잘생기고 뭐 입이 예쁘고가 아니라 균형이거든요. 부동산에서도 균형의 법칙과 뭐 이게 적합의 원칙이 있는데 좀 확대 적용을 하게 되면 아무리 눈이 예쁘고 코가 높아도 이게 조화롭지 않으면 결코 미남 미녀가 될 수 없듯이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부동산 대책들을 보면 뭐 전세 지원 또 뭐 전월 월세 전환하게 되면 혜택을 준다. 네네. 뭐 여러 가지 임대차 3법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안 먹히고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 결국 시장에서 시장과의 조화, 시장 내부의 균형, 또 다른 부분과의 이게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각각은 다 좋은 대책들이에요.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좋은 제도고요. 네네. 월세 세액 공제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시장에 얼마나 맞아떨어지고 얼마나 적합하느냐, 얼마나 균형이 맞고 거죠.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느냐가 좋은데 최근에 23번의 대책을 보면 대체 각각의 내용들은 다 좋아요. 뭐 의도도 과거에도 좋죠. 다 했던 내용 좋은데 예. 그거를 조화롭게 하지 않고 그냥 급한 마음에 쏟아부어버리니까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서 시장은 왜곡이 생기고 매매 가격도 사실 이렇게 많이 단기간에 오를 게 아닌데 이게 균형이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전세도 저는 마찬가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급에 집중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다 좋은 대책들인데 시장과 어떻게 균형이 맞추고 조화롭게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좀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서 뭐 당장 다음 달에 안 나와도 돼요. 어차피 네. 뭐 2, 3개월 지나도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차분하게 각각의 좋은 대책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지금이라도 좀 균형의 추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뭐 공시가격 인상 같은 걸 고려해서 이제 재산치를 좀 조정해보겠다는 건데 장기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경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뭐 장기 1주택자라는 거는 정말 실거주자라는 걸로 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 당연히 필요합니다. 뭐 확실하게 뭐 말씀드리죠. 이건 원래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그냥 왔던 거죠. 시장 눈치를 보다가 원래 진작했어야 되는데. 네, 했던 거고. 좀 아까 그 질문 주셨던 그 말씀 중에 우리 저 뾰족한 대책 있잖아요. 네네네. 그 말씀 중에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뾰족한 대책이 생각나셨어요? 그 제 이제 말씀 좀 교수님도 들어보시고 정부가 좀 했습니다. 그 용산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용산공원이 그 민족 공원이 이제 공원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뉴욕에 이제 그 센츄럴 파크가 있잖아요. 네네. 뉴욕의 면적 대비 센츄럴 파크의 비중에 비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용산 서울의 용산공원이 한 30, 40% 큽니다. 사이즈가. 그러면 아, 비율 자체를 봤을 때. 네, 네.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공원이 30평이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용산공원은 한 45평 정도 돼요. 40평 정도. 그럼 그 10평을 그 뉴욕 센츄럴 파크보다 그것도 큰데 어마어마한 것보다는 조금 잘라 가지고 그 나라 땅이잖아요. 나라 땅이니까 국가에서 소유하면서 거기다 임대주택을 조립식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 많이 지면 거기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5만에서 10만 나오더라고요. 워낙 땅이 커가지고. 그거 임시적으로 했다가 시장이 만약에 좀 남아들면 그걸 없애면 되잖아요. 또. 이런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조립식을 지었나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철도 정비창 기지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오리동에다 행복주택을 지었어요. 그 위에다가. 네네. 지금도 있어요. 잘 지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지금 정비창 기지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꽤 많아요. 서울에 뭐 여기저기 해가지고 그거 하면 돼요. 근데 말만 나오고 신용만 내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오해를 받는 게 이거 왜 질 수 있는데 왜 안 짓지라는 제가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고 이거는 정부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빨리빨리 좀 찾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이 이제 질문 주신 장기 1주택자 재산세 부담 경감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싫어하나요? 당연히 좋아하죠. 좋아하죠. 싫어하는 정부 없습니다. 싫어하는 국회의원 없고 국민이 싫어합니다. 그러면 싫고 좋고를 떠나서 제일 좋은 국가의 형태가 뭐예요?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가난해질 때 국민이 제일 행복하다는 명언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긴축을 해야 돼요. 지금 요즘 보면 국민들 짓는 집이나 기관보다 동사무소, 뭐 경찰서 아주 빚값 너무 번쩍번쩍거려요. 최고의 최첨단이에요. 국민 세금 혈세를 모아서 옛날에 조선시대 고관대작들이 세금 거서 누린 거랑 비슷한 모습을 저는 느껴요. 공공기관들은 막 너무 진짜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 대한민국 서울 시내에서 너무 좋은 기관들, 빌딩은 다 거기예요. 그런 형태의 모습에서 벗어나려면 아니 1주택자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투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당연히 할 것을 그동안 안 해온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다주택자분도 정부의 뜻대로 집이 모자라던 시절에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10년, 20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특별히 무슨 죄가 있어요? 세금 낼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떤 뭐 징벌적인 형태에서 떠나서 국민 소통의 형태를 원한다라면 1주택자 세 부담은 당연히 혜택을 지금 늦었고 그 중에 만약에 뭐 1년에 수입이 뭐 10억, 100억 돼요. 이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조항을 둬서 충분한 능력이 되니까 이분들은 세 부담을 좀 감면해서 좀 빼겠다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통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뭐 두 분도 세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없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저는 추가로 뭐 당연히 저도 공감하는 입장이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무주택자들이 1주택자가 될 때 집을 살 때 실수요로 생애 최초도 좋고요. 네네. 무주택자에서 뭐 조건은 있어야 되겠지만 집이 없었다, 집을 살 때는 저도 좀 혜택을 장기 보유자뿐만 아니라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살 때는 취득세도 감면해주고요. 재산세도 좀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 물량도 늘려줘야 되지만 전세 수요도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아서 안 사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집을 좀 쉽게 살 수 있게 무주택자들이 전세 거주하시는 분 중에 능력이 되는 분들은 집을 좀 살 수 있게 해줘야 세금도 내고 그분들이 좀 나가줘야 전세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진짜 전세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가지 않나 싶어서 저는 좀 더 확대 적용, 그러니까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를 좀 완화해주고요. 네네.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뭐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네. 역시 뭐가 됐든 간에 실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무주택자 또 1주택자들을 위한 대책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가격에 올해 이제 올랐던 집값들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정부의 생각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세부담이 커지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떠십니까? 이러면은 뭐 다주택자들이 내년에는 막 물량을 내놔서 공급이 늘어나고 이렇게 될까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기대는 하지 않아도 일부는 매물이 어느 정도는 그 나올 수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저기 다주택자들이 현재까지 세 부담보다는 이 세금 내는 것보다는 가격 상승분이 더 이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고 했는데 저는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지금 세 부담을 피하라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려고 한다면은 1가구 1주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사람한테는 정부의 이런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이 좀 나와서 세제를 강화한다든지 아까 그 공시지가의 현실화 또는 종부세 이런 문제를 1가구 1주택을 겨냥한 게 아니라 그건 예외적인 규정으로 하고 아까와도 같은 내용이지만은 그래서 이런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드라이브 정책을 펴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좀 시장에 많이 나오면은 아까와 같은 똑같은 논리겠지만 수요 공급 논리에서 집을 짓는 것도 신도시를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이런 매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공급이 원활히 돼서 수요도 적정해서 가격이 좀 안정될 것을
그렇게 겨냥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교수님 어떠세요? 내년에는 뭐 물량이 이렇게 막 나올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값 상승분이 세금보다 더 크니까 사실 안 내놓는 거잖아요. 누구라도 그건 안 내놓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사실 세부담을 더 키웠다가는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일단 교수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건 그런 상황이고 다주택자분들의 이제 나올 물건들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의도가 뭐냐 그겁니다. 임대사업자 이제 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네네. 1년 안에 이제 매도를 안 하면은 그 양도세 중과 대상으로 가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임대사업자 매물은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자본 환원을 계산하면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누적이 되니까요. 네네. 5년, 10년이 가면. 근데 이제 앞으로 주택시장이 인구가 감소하고 이런 걸 감안하면 10년 안에 좀 변화가 올 거라는 걸 다들 예측하십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은 벌써 부동산 어떤 전문가 수준에 가깝거든요. 그분들이 적절한 매도 타임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양도세 중과보다는 안 하는 게 나으니까 그 매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일단은. 두 번째로 이제 그 교수님 말씀대로 1가구 1주택자나 이런 분들이 2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이 과도하다 하더라도 재산이 계속 올라가는데 세금 무서워서 장사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갭 투자한 분들 중에서 자기 자금이 많이 없이 뭐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아파트도 15억 하던 시절에 3억만 갖고도 갭 투자가 됐거든요. 3억이 자본금인데 지금 세금이 지금 보통 2천씩 나와요. 그러면 10년이면 3억 다 가거든요. 그 와중에 주택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냐면 어떤 자산 부담 관리 능력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고 뭐 매물 나오는 거하고 상관없는 얘기고요. 갭 투자를 한 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압박을 받아서 매물이 나올 거와 말씀드린 임대사업자 매물 이 두 가지 정도인데 그거보다는 원문적으로는 빨리 공급이 되면 자연시장이 안정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맞춰가는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떠세요? 내년에는 뭐 좀 매물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양도세 중과 이유를 또 얘기하셨거든요. 왜 매물이 안 나오냐고 생각해 보면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내가 세금 내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것 같은. 시장 논리에서 최대한 유리한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장 수요자들의 선택이고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안 파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양도세 문제거든요. 양도세가 뭐 지금 현재는 이제 62%까지 최고 3주택자 이상은 62%고요. 내년 6월부터는 이제 72%로 올라가는데 이렇게까지 세금 내면서까지는 못 팔겠다 해서 매물 동결 현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매물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규제가 내년에 더 많이 되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뭐 이게 바람을 더 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햇볕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크다라면 60%는 사실 좀 과하잖아요. 동업도 아닌데.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내년 6월이든지 내년 말까지 뭐 기본세율 42%까지만 낮춰줘도 저는 팔고 싶어하는 분들이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이때다 싶어서라도 그렇죠. 팔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강한 규제도 하는 반면에 약간 좀 출구 전략도 만들어준다면 뭐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버티겠지만 또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두 가지 정책을 병행을 한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집값 상승을 누를 수만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뭐 집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도 없어질 거고. 그건 이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정부가 할 일은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그렇죠. 법률적으로 본다면 이제 햇볕 정책과 이제 강공책을 좀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너무 때리기만 하면 사실 뭐 잘 의도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당근과 채찍을 좀 같이 좀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반면에 민주당은 종부세에 대해서는 일단 완화 계획은 없다고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종부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조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그 종부세 문제를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지금 아까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주택을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소액 1가구 1주택 소유자한테는 그렇게 큰 물론 이제 그 금액이 크다 보면은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종부세에 관련된 문제를 좀 쉽게 말해서 또 법인에 관련돼서 요즘 법인이 또 다주택자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인 세제 정책으로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아주 우리 김인만 소장님이 그 저는 강공책을 좀 펼쳤는데 아주 합리적이고 융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때리기만 하지 말고 좀 먹이도 좀 줘서 어르고 달랄 필요 그렇지. 네. 그렇게 해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또 이런 종부세에 관련된 내용, 양도세에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 조절을 했으면 하면서 가장 저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또 법인이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데 대해서는 종부세라는 이런 것을 조정이 아니라 강화를 더 해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종부세율을 만지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왜냐하면 노블리스 노블리제도 있고 물론 이제 예외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하나 갖고 계신데 가액이 높아요. 높은데 수입이 없어요. 아, 네. 그런 분들 어떻게 구제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건 이제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이 있는 그러니까 재산과 소득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렇죠. 그걸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그냥 무조건 딱 때리고 네. 그러면 집이 이거는 어떤 국민의 주거복지에 대해서 위헌 사유도 된다고 봐야죠. 솔직히 때문에 구분해서 그냥 놔두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0억 1000억씩 버는 분들이 집을 좋은 거 가지고 있어요. 세금 더 내실 수 있죠. 그것이 이제 뭐 국가 분배가 되고 그러면 다 같이 사는 사회 공익 사회가 되니까 그건 찬성하지만 이렇게 막 뭐 가감 없이 그냥 전부 그냥 이런 뭐 식으로 은퇴하고 퇴직하셔서 네, 이제 아닌 것 소득이 같고 없으신 분들한테는 소득과 어떤 뭐 현재 상태 다 구분해서 네. 했으면은 제일 좀 뭐 합리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뭐 27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같은 이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 살려고 자금 어떻게 모았냐라는 거를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일종의 뭐 정부의 허락받고 이제 집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냐라는 불만도 있거든요. 소장님 이런 목소리들이 실제로 시장에 있죠? 시장에 있죠. 현재까지 기존에는 이제 규제 지역은 3억, 3억이 넘어가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고요.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9억을 넘어가면 이제 자금 증빙 서류까지 다 내야 되는데 이런 가격 기준을 없애버렸고요. 그래서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 가격 이게 거래 통제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주택 거래를 하게 되면 또 반발이 심해지니까. 근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면 되거든요. 또 안 낼 이유는 또 굳이 없고 좀 번거롭고 귀찮다는 그쵸. 거지. 서류를 모아서 일단 제출해야 되니까. 이게 좀 불투명한 자금이나 뭐 그런 분들이야 굉장히 걱정이 되겠지만 다수의 시장 수요자들은 그냥 좀 불편해도 내면 되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같지 않고요. 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여러 가지 서류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전 예.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만 내면 되는데 네네. 내가 뭐 통장 돈이고 무슨 돈, 집 팔았는 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집을 팔았으면 매매 계약서 제출해야 되고요. 사본 제출해야 되고요. 그렇죠. 뭐 통장에서 뺐다라고 하면 예금 잔액 뭐 증명서도 제출해야 되고요. 주식 같으면 주식 거래 증명서, 뭐 납세 증명서, 뭐 소득 증명서, 대출 신청서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한테 해당되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이제 자금 조달 자기 신청서를 내면 보고 의심이 가면.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또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제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번거롭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게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받으면 내가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행정 편의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 교수님 어떠세요?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글쎄 자금 조달 계획서 아까 우리 그 한 교수님 말씀하실 때 네. 심리적인 위축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 이거 지금 우리 김인만 소장님까지 공부도 잘하고 서류를 잘 만지시는 분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아, 이 계약서 하나만 봐도 일반 서민들은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류가 왜 15가지 종류예요. 네, 진짜 네? 많네요 보니까. 그런 서류를 누가 다 준비를 본인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죠. 네.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위축감이 들고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국계법에 나와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주택거래 허가제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이 신고서 제기가.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좀 정리를 해서 위축감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실수요자들한테 제발 저게 피해가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좀 시장이 투명해지는 뭐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다 말씀 주셨고요, 두 분께서. 제가 이게 왜 나왔나 좀 생각을 해보니까 뭐 2억짜리도 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할 때 이거 저 요즘 그 뭐 무슨 시사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왜 그 원룸 빌라 이런 거 가지고 사기쳐서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이 돈 못 받고 이것 때문에 네. 이게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발상이 좋아요. 발상은 좋은데 그렇다면 그것만 딱 타겟으로 핀셋 좋아하잖아요. 그것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를 교수님 너무 통으로 했다. 다 해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이게 물론 실수요자들은 큰 문제는 없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하여간 느낌은 그렇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진 않았다. 뭔가 의심받는 느낌이 네, 있죠 사실. 목적은 좀 이해가 돼요. 되는데. 그래서 하여간 뭐 정부에서 시키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이다 보니까
약간 좋은 정책은 아니었다.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좀 더 세심한 게 좀 부족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조금 예. 매끄럽게 하려면 한 3주택자 이상부터는 좀 이렇게 타이트한 규제가 말씀입니다. 적용이 됐으면 네. 1주택자도 무주택자가 집 하나 사는데 이게 뭐 투기꾼 그렇지. 뭐 아까 빌라 말씀하셨는데 집 하나 사는데 그렇게 사기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3주택 이상은 적용하게 되고 뭐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1주택자가 뭐 갈아탈 집을 하나 살 때에는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은 하게 됩니다. 20 몇 번의 대책 동안 계속 핀셋을 쥐고 있다가 갑자기 이번에 핀셋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정부가 또 이 부분에 대한 뭐 수정을 할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참 어렵습니다. 뭐 오늘도 저희가 토론을 해봤지만 뭐 홍남기 부총리 발대로 뾰족한 대책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정부의 행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문도 교수, 김형선 전 교수,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